괜찮아질 거야. 꿀잼이 여러분, 오늘은 코카콜라와 함께 집에서 홈 피크닉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홈카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또 피크닉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관계로 집에서 피크닉 기분을 내보려고 이 키트가 도착을 했어요. 일단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와! 코카콜라에서 피크닉 키트를 보내주셨는데 이거 진짜 힙한데? 너무 귀엽죠? 이것 봐. 매트 너무 귀엽다. 뭐야? 짠! 오늘은 제가 코카콜라와 피크닉 ASMR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의자 아니, 의자 만드는 거 아닌가? 기왕하는 거 조금 더 집에서 피크닉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좀 조명을 설치해 볼까 봐요. 이제 마지막 등만 켜면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제가 ASMR 마이크는 처음으로 써보는데 제 목소리가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아까 치킨을 시켰는데 제가 이걸 하고 치킨을 먹어야 된다고 빡빡 우겨서 치킨이 식고 있으니 치킨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을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나요? 코카콜라 따는 소리를 일단 후라이드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치킨무를 먹겠습니다. 오늘은 책 두 권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재승 교수님이 쓰신 12발자국 중에 제가 재밌게 읽었던 구절을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타자, 투수, 야수 중 어떤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가장 징크스가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답은 타자였습니다. 그 다음이 투수고요. 야수들이 징크스가 가장 적었습니다.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포지션별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다릅니다.
타자는 세 번 타석에 들어서서 한 번 안타 치면 잘 치는 선수죠. 다시 말해 타자의 성공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반면 야수는 한 경기에서 실책을 한번 할까 말까 합니다. 성공 확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죠. 투수는 그 중간 정도 됩니다. 9회 동안 총 27개의 아웃을 잡아야 하는데 보통 10개 정도의 안타를 맞고 볼넷이나 사구까지 포함하면 약 15개 정도의 진루를 허용합니다. 세 포지션 중 가장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은 타자였습니다. 자신이 성공할 확률이 낮을수록 선수들은 더 많은 징크스를 만들어냅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자신이 상황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신이라는 엉뚱한 인과관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재밌네요. 여러분은 징크스가 많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 제가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많이 준비했으니까 요거 한번 해볼게요. JW땡땡님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PR0땡땡땡님 다 괜찮아질 거야. 혜진땡땡땡님 혜진아 수고했어 오늘도. 지원땡땡님 사랑해 성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시게 화이팅. 위스퍼링 해주세요. KKK님 언니 목소리로 조근조근 수다 듣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위스퍼링을 하면서 ASMR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카콜라와 함께 ASMR을 해보았는데요. 치킨 먹방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책의 어떤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연을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저 ASMR 처음 해봤는데 요 장비 빨까지 세우면서 열심히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좀 떨어뜨리고 해야 되는 건가? 너무 가까이에 마이크 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코카콜라에서 피크닉 세트를 지원해주셔서 집을 피크닉 공간처럼 꾸며보고 또 ASMR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꿀잼이 여러분, 네, 오늘 ASMR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잘 자요. 안녕. 우리 모두 더 행복해지자고요. 아, 여러분,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요. 코크플레이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벤트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코크플레이를 사용하고 획득한 포인트로 또 이벤트에 응모하시고 참여하셔서 이 예쁜 피크닉 굿즈도 받아가세요.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플리야!